안녕하세요. 앞에 보시면 이게 산더미처럼 쌓여있죠? 이게 뭘까요? 절임배추예요. 그리고 지금 다 제가 안 열어봐서 먹어 있는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. 그리고 저도 너무 많아서 지금 순간 당황했어요. 이 절임배추는요, 제 영상에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김장을 거의 다 마무리를 했거든요. 근데 요 장부황화라는 해남 절임배추에서 이 모든 재료를 저한테 협찬해 주신다고 그래서 연락이 왔거든요. 근데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. 왜냐면 저는 김장김치를 다 담고 다 마무리한 상태여서. 근데 이 절임배추를 보내주신다고 했을 때 이걸 받아서 김치를 또 한번 맛나게 담아서 제 구독자분들한테 나눔을 하고 싶어서 오케이를 했어요. 저처럼 절여서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요즘 편하게 절임배추 잘 나오는 경우도 많거든요. 그래서 이 절임배추로 김장을 해서 요걸로 제 구독자분들한테 다 나눔을 하면 정말 행복할 것 같은 거예요. 그래서 오늘 요 절임배추 이용해서 제가 김장을 맛나게 해볼게요. 그리고 뭐뭐가 있는지 구경을 한번 해볼게요. 우리 구독자분들하고. 저도 이렇게 많은 물건들이 와서 다 뭔지 궁금해요. 세상에. 이게 다 과일은 긴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수산, 농산, 축산 다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. 근데 이제 젓갈도 보내주셨다고 했는데 어머, 새우젓까지. 고춧가루, 마늘, 이건 젓갈까지 해서 다 준비해서 보내주셨네요. 감동이에요. 자, 이건 고기예요. 제가 김장하면 빠질 수 없는 게 수육이라고 했거든요. 그랬더니 여기 정육도 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. 그래서 고기도 보내주신다고 하더니 세상에, 삼겹살. 이걸 다 언제 먹을까요? 제 영상에 수육하는 영상도 있거든요. 그 영상 똑같이 또 찍어서 맛있게 먹는 영상도 찍어서 올려드릴게요. 그리고 제 구독자분들이 이 갈비탕 끓이는 것도 올려달라고 말씀하셔서 갈비탕도 한번 끓이고 싶다고 했더니 세상에 잊지 않고 어머 갈비까지 어머 다 이렇게 쪼개서 보내주셨어요. 저 호강이에요. 정말 입이 오는 호강하겠어요. 김장하고 난 다음에 수고했다고 먹으라는 복까지 주셨네요. 그래서 갈비탕도 맛나게 한번 끓여볼게요.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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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해요. 정말 세심하게 쪽박까지 다 까서 보내주셨어요. 힘들지 말라고 그러셨는가 봐요. 쪽박, 건고추 이거 바로 생강 뽑았다 그랬거든요. 생강 뽑아서 보내주시고 무. 야, 그리고 저 아래는 홍갓 다 보내주셨어요. 정말 저는 김장만 맛있게 해서 보내드리면 될 것 같아요. 요 절임배추 오늘의 하이라이트 절임배추거든요. 여기 보시면 해남 평원농원에서 장평화 이쪽에서 저한테 절임배추를 보내주셨거든요. 여기 보시면 네이버에 장평화 절임배추 치시면 다 나온대요. 와, 배추가 너무 좋아요. 제가 하나 이거 찍고 나서 제가 바로 김장 시작할 거거든요. 김장은 제일 중요한 게 배추 절이는 거거든요. 그리고 그게 일이 제일 많아요. 근데 배추가 절여서 왔으니 저는 양념만 버무리면 되거든요. 그러면 김장이 끝이에요. 와. 배추가 너무너무 잘 절거져서 왔어요. 세상에 속도 엄청 노랗고요. 제가 하나 뜯어서 먹어볼게요. 와. 짜지도 않으면서 배추가 사각자가 살아있어요. 너무 맛있어요.
배추가 고소함 그 자체예요. 배추가 무려 60kg 왔거든요. 오늘 요 받은 배추를 가지고 저는 이제 김장을 하는데요. 요 김장 담은 영상은 내일 올라가요. 그러면 내일 올라가면 거기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빨리 기간을 길게 하지 않아요. 왜냐면 김장이다 보니까 빨리 해서 이번 주 안으로 받아볼 수 있게 해드려야 되거든요. 김치를 담아서 그냥 실온엔 오래 놔두면 또 익어버리는 것, 익은 김치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내일 영상 올리고 그리고 추첨을 해서 바로 이번 주 안에 받아볼 수 있게 후다닥 담아볼게요. 이 김치 담는 거 얼마나 맛있게 담아지는지 기대해주세요. 그리고 많이 많이 놀러오세요.